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야외에서 촬영을 해볼 생각이고, 이런 것들을 누드는 아니죠. 뭐 누드는 아니고 그 밀크 파우더 연출하고 또 뭐냐 말 그다음에 뭐 농악대나 뭐 이런 거를 막 굉장히 그 옆방으로 이렇게 요걸 그 하이라이트 촬영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까? 공연?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촬영할 건데 요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지난주에 대충 얘기를 다 드렸어요. 자세히 얘기를 드렸고 노출 잡는 방법이나 뭐 빛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따라서 오늘은 이걸 공부할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했던 걸 그냥 보는 거예요. 끝났어요. 3일날. 끝까지 다 해서 뭐 원간 모양으로 이런 뭐 뭐가 어쨌든 망원 선생님. 이거는 저희 작품이 아니고 해외 그 마케도니아 입상작인데 지방 방송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괜찮아요 아직 뭐 조용히 해주세요. 지방 방송은요. 마케도니아 작품인데 그냥 한번 사진이 그 찾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방식은 똑같아요. 이거나 뭐. 맨 같은 방식입니다. 재밌죠 사진이? 지난번에 이런 부분 사진에 대해서 철학적 고찰도 했어요. 생략이라는 간단명료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사진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사진이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보여주고 나머지를 생략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나갔는데 제 설명이 아마 맞을 겁니다. 또 저는 이런 사진을 능하게 다루어서 지난번에 그 일산에 호수공원에서 선인장 찍을 때도 만들어 봤는데 아무데서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진이죠. 오늘은 이번에 이제 그 성남에서 촬영해 볼 대상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요 사진이에요. 이거는 뭐 찍는 사람은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연출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방식은 이제 요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요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 것 같죠? 그냥 천 이렇게 재작년인가 작년에 성남에서 한 건데 이거는 같은 방식으로 해봤는데 아까 그것만큼 묘가 없는 이유는 이거는 천을 그 이렇게 벽처럼 쳐놓고 했어요. 쳐놓고 해서 거기다 사람을 밀어봤는데 이건 역광준 거죠. 요건 순광준 거고 그렇게 밀어봤는데 천을 쳐놓고 하니까 재미없어서 요번에는 천을 치지를 않고 몸에다가 뒤집어 씌운 다음에 이렇게 당겨줄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두 사람이 당겨주거나 한 사람이 당겨주거나 이렇게 요거는 한쪽에서 당겨준 거고 이건 양쪽에서 두 사람이 당겨준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천은 그 줄무늬가 있는 천을 좀 사라고 했어요. 물론 이렇게 하늘 색깔 하늘하늘한 그냥 일반적인 천도 한 장 그 다음에 줄무늬가 있는 천 한 장 이렇게 두 장을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줄무늬를 갖다가 해주는 이유는 요번엔 이걸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 요철이 더 강하게 나올 거거든요. 요철이 강하게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당기고 그러면 줄무늬에 의해 가지고 이런 요철이 울퉁불퉁하게 어떤 선을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멋진 조형적인 작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요번에는 줄무늬 천을 뒤집어 씌우고 당긴다. 촬영 방식은 그냥 찍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 공부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전혀 복잡하지도 않고 칼라가 좀 예? 칼라가 좀 뚜렷하면은 예, 이거는 지금 나머지 그렇게 연출자 목이고 찍는 분은 그냥 망원 렌즈로 가깝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 데 분은 괜찮은데 무대가 크기 때문에 극장이 굉장히 커요 거기가.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은 망원 렌즈로 당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망원 렌즈로든 뭐 가까운 데서 짧은 렌즈든 이렇게 빛 그냥 노출 나오는 대로 천도 뭐 약간 색이 있으니까 줄무늬가 있는 것도 색이 있고 푸른색 약간 푸른색이 은은하게 도는 천으로 사라 그랬는데 그것도 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노출 나오는 대로 하고 조명도 평범하게 할 겁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조명을 하거나 이건 아니고 그때 이제 천 땡기는 기술 뒤집어 씌워서 뭐 이렇게 요철이 나오게 하는데 요번에 모델들이 누드 모델이 아니고
발레 모델하고 그다음에 농악 모델하고 뭐 라이팅 댄서 뭐 그 라이팅 댄서는 이거 하기엔 적합하진 않아요. 근데 기왕 시간 나면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뭐가 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촬영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해볼 생각이고요. 요것도 시간 나면 해볼 건데 요건 오늘 지금 공부를 할 겁니다. 조금 이따 직접 제가 시범을 보여가면서 공부를 할게요. 요거는 이 사진을 반전시켜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포토샵에서 간단하죠? 원본은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반전을 시켰더니 이런데 왜 이랬냐면 요즘 그 저희가 그 누드 사진을 포털에 올리면 그 작가한테 굉장히 제재가 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가지가 간당간당해요. 네이버나 다음 다요. 그래서 한 번 더 경고를 받으면 제가 그 메일도 못 쓰고 또 인터넷 사용을 못 해요. 그 정도로 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그 누드 물들을 이렇게 변형을 심하게 한 거예요. 이 사진도 원래 원본은 전혀 다른데 인터넷에 올리려다 보니까 특히 홍보를 하려니까 인터넷에 좀 늘려 올려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수로 쓴 게 이렇게 이거 포토샵에서 그냥 그 예술 효과인가? 예술 효과로 그냥 막 사진을 망가뜨린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재밌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요번에 팬라이트 해볼 건데 요거 원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인터넷 쓰려고 반전시킨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벗었고 또 어떤 여자가 벗었는데 여자를 펜라이팅으로 그렸고 라이팅으로 그렸고 저는 이제 그 벗고서 스트로브를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펜라이팅하고 스트로브하고 믹스해 놓은 거고 요거는 제가 그 종이를 잘라가지고 그냥 얼기설기 붙여서 형상을 만든 겁니다. 재밌으라고. 자, 요것도 인터넷에 내놓으라고 반전시킨 건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요 방식도 조금 이따 해볼게요. 되게 쉬워요. 굉장히 쉽고 이거 촬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요것도 이제 맨 같은 방식인데 펜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사람 몸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요거는 정태만 선생님 작품이네요. 정태만 선생님이 외국 모델인데 되게 이쁜 여자인데 이렇게 그려놔도 이쁘네요. 실물 보면 굉장히 이쁜 여자예요. 어쨌든 이때 잘 그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진인 것 같고 이 사진 나쁘다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되게 멋있다 그래요 사진. 근데 조금 이따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런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지금은 이제 새 집을 새로 지었는데 옛날에 집 짓기 전에 처음 사서 그 동네로 이주를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귀하고 그러니까 아주 낡은 브로코 집이에요. 브로코 그리고 스레트죠. 그리고 옆에 터밭이 있는데 이 터밭과 울타리는 지금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 이 나무는 오래돼가지고 죽어서 없어졌는데 이 울타리는 그냥 있습니다. 똑같진 않죠. 오래돼가지고 나무 자꾸 바꾸니까. 그래서 이 울타리 바깥에서 이쪽 밭이죠. 여기 밭에서 이 집을 해서 이렇게 구도를 잡아놓고 여기다 스트로브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 번 터뜨렸어요. 스트로브를. 그것도 스트로브를 그냥 터뜨린 게 아니라 스트로브 앞에다 셀로판지를 대고서 빨간색을 대고서 터뜨리면 빨간색이 촬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을 대고 터뜨리면 파란색이 촬영이 돼요. 그렇게 했고 이 울타리에는 빛이 되도록 안 가도록 많이 수를 썼어요. 그랬더니 까맣게 남았죠. 여기는 울타리 바깥에서 스트로브를 쳤으니까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이쪽 안에 그러니까 카메라는 여기 있고 스트로브를 치는 저는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이 나무에도 스트로브를 쳐가지고 이 나무에 빨간색이 이렇게 먹은 거죠. 방법은 쉬워요. 조금 이따 시범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도 지금 여기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역시 인터넷에 올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렵지도 않은 누드인데도 이것도 또 행여나 경고 한 번만 더 먹으면 안 되니까 행여나 해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뭐 그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몰라요. 갑자기 그냥 경고가 들어오니까. 자, 이거는 이 여자가 이렇게 쭉 지나간 흔적이에요. 궤적이에요, 궤적.
그럼 불이 켜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불이 켜 있는 데서 사람이 움직이면 이런 자국이 생깁니다. 또 천천히 구령을 제가 붙여주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럴 때마다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움직여가지고 그 움직인 자국이 찍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트롭을 살짝 터쳐줘요. 그러면 그 움직인 사람이 형상이 딱 나오는 거죠. 사람이 움직였다, 너드가 움직였다, 뭐가 움직였다 하고 그 움직임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지난주에 조금 봤었죠? 제가 그 마케도니아 사진으로. 그 라이팅을 들고 춤을 막 추고 끝에 가가지고 그 무용수를 스트로브로 잡아준 그 사진이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 이것도 마찬가지죠. 움직이고 움직이고 끝에 스트로브를 쳐주고. 자, 요거는 조금 다른데 요것도 뒤집으면 아까 그런 거랑 똑같은 형상인데 요것도 반전시킨 것은 인터넷에 올리려다 보니까 그래요. 자, 이거는 무수한 스트로브를 받았어요. 사람이 막 움직일 때 스트로브를 계속 팡팡팡팡 터뜨렸는데 지금은 멀티 스트로브라는 장치가 스트로브 내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따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자, 이거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막 움직이면서 멀티 스트로브를 해줬고 요 사람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돼. 동영상이라도 나중에 또 제재가.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안 움직였다는 거죠. 안 움직이고 스트로브를 받아가지고 스트로브예요. 그냥 조명 준 게 아니라 스트로브는 좀 느낌이 다르죠. 이것도 스트로브인데 스트로브를 여러 번 팡팡팡팡 터뜨려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트로브가 복잡하게 많이 터진 데서 이 사람은 가만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여러 번 움직이면서 촬영이 됐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스트로브 줄 때 자꾸 스트로브를 받으니까 좀 환해진 거예요. 여러 번 받아서. 이것도 같은 건데 이건 지금 원본을 뒤집어 놓고 그 원래 원본은 현재 여러분한테 여기다가 수록을 안 해놨네요. 근데 이것도 뒤지면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요런 펜라이팅 그 다음에 또 요런 펜라이팅 그 다음에 이런 그 정과 동 두 개를 믹스하는 방법. 이게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제일 까다롭고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멀티 스트로브하고 또 뭐 멈춘 거하고 이런 멀티 스트로브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할게요. 그러니까 라이팅 방식 요 천 치는 게 사진은 좋은 게 이게 사진은 좋은 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 사진은 뭐 공부할 것은 없어요. 그냥 보시고 대충 설명 들은 걸로 충분하고 그냥 노출돼서 찍으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연출자가 어떻게 그 형상을 만들어 주느냐 그 차이지 뭐 찍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 공부를 직접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요. 사진은 그냥 여기다가 뭐 저거로 해놔도 되겠네. 슬라이드 쇼로 해놓고 사진 안 봐도 돼요 지금부터는.